자, 이번 영상은 3핑거와 4핑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운지라는 것은 기타의 지판에서 이루어지죠. 왼손 운지인데, 운지는 바로 왼손으로 하는 거죠. 이 왼손 운지는 바로 기타 지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운지를 할 때에, 스케일 운지를 할 때, 세 손가락으로 하는 쓰리 핑거 운지가 있고, 이세 손가락으로 하는 쓰리 핑거 운지가 있고, 네 손가락으로 하는 포 핑거 운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판에 대한 그 개념, 지판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개념을 약간 조금이나마 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스케일이라는 것은 이 기타의 이 복잡한 지판을 한 번에 스케일을 다할 수가 없어요. 여섯 개의 줄에다가 일렉 기타, 전자 기타의 경우는 이 프렛 칸이 22개가 됩니다. 이 기타의 경우 22개이고요. 어떤 기타는 21개인 기타도 있고, 통기타의 경우는 그보다 더 적고요. 그래서 이 많은 음들, 이 6줄에 대한 22프렛의 음이라는 것은 몇 개인가요? 각 줄에 22개 음이거든요. 이것이 22개의 음이 6줄이니까 132개의 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타 지판상에서 이 132개의 음을 어떻게 한 번에 다 연주하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물론 이렇게 횡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영역을 분할해서 그것을 연결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역. 이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포지션. 그래서 기타는 다장조 스케일만 봤을 때, 첫 번째 영역, 여기를 오픈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개방현 영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오픈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퍼스트 스케일 혹은 첫 번째 스케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해가지고 총 아홉 개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다장조의 경우에는요. 다장조가 아홉 개이기 때문에 다른 조들도 다 아홉 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는 다 아홉 개 포지션이 나오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가 부족한 여덟 개 포지션만 나오는 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장조이죠. B키죠. B키인 나장조의 경우는 이 개방현 그 포지션이 없어요. 첫 번째 포지션부터 그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이 하나 빠 개방현 쪽이 하나 빠지기 때문에 여덟 개의 포지션만 나온다는 거죠. 대체적으로는 아홉 개의 포지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픈 포지션이 있고 하이 포지션이 있습니다. 오픈 포지션, 하이 포지션 하면은 여러분 오픈 코드, 하이 코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타를 예전부터 배워보셨던 분들은 오픈 코드, 하이 코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픈 코드는 개방현을 가지고 있는 코드죠. 오픈 코드는 개방현을 가지고 있는 코드예요. 이렇게 코드를 잡았을 때 개방현 이런 음들 이런
전당형이 포함된 코드를 바로 오픈 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 코드는 개방현이 없는 코드, 개방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코드. 자, 이런 코드들이죠. 자, 이런 코드들은 개방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이런 코드를 하이 코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픈 스케일, 하이 스케일 똑같은 개념입니다. 오픈 스케일은 개방현을 가지고 있는 스케일을 오픈 스케일이라고 하고, 하이 스케일은 개방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스케일이죠. 네, 이런 스케일들이 하이 스케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픈 코드와 오픈 스케일은 오로지 이쪽 개방현 쪽에만 있는 것을 말하고요. 하이 코드나 하이 스케일이라는 것은 개방현을 벗어난 이 위에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코드나 스케일들을 모두 다 하이 스케일, 하이 코드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의 이 영상 강의의 목적과 방향성을 조금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이 강의, 영상 강의는 사실 의도가 기타를 처음 배우는 분들이 향후 그 악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애드립을 잘하는 그런 연주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목적을 가진 분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스케일 운지법, 쓰리 핑거 주법과 포 핑거 주법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쓰리 핑거 주법은 세 손가락으로 운지하는 주법입니다. 쓰리 핑거 주법은요. 이세 손가락으로 운지하는 주법이기 때문에 펜타토닉 스케일 연주에 아주 좋은 주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쓰리 핑거 주법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운지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단점은 쓰리 핑거, 이세 손가락만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가락을 움직일 때 동선이 멀어요. 동선이 멀게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주를 할수 없다는 그런 것이 바로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쓰리 핑거 주법은 사실 이 재즈나 블루스 락 그런 음악에서 많이 쓰이죠. 물론 많은 연주자들이 이 펜타토닉 스케일을 연주를 하지만 사실 쓰리 핑거 개념과 포 핑거 개념을 가지고 연주를 말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걸로 아는데, 대표적으로 에릭 크랩튼 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에릭 크랩튼 경우는 전형적인 쓰리 핑거 주법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음악은 뭐 거의 대부분이 펜타토닉 음악이죠. 펜타토닉 스케일을 위주로, 물론 훌턴 스케일도 쓰긴 하지만 그분의 어떤 그 트레이드 마크가 펜타토닉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쓰리 핑거 주법이 펜타토닉 스케일 연주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주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핑거 주법은 대체적으로 풀톤 스케일,
풀톤 스케일이라는 것은 칠음계 스케일을 말합니다. 전음 스케일을 말하죠. 그래서 이 포핑거 주법은 풀톤 스케일 연주에 좋은 주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포핑거 주법은 네 개의 손가락을 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네 개의 손가락을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꼬이게 됩니다. 꼬이지 않기 위해서는 영역을 잘 지켜줘야 돼요. 자기 이 손가락마다의 그 담당하고 있는 이 프렛의 영역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역을 지켜서 운지를 해야 하는 그런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좀 자유롭지 못하다. 운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다. 쓰리핑거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손가락을 막 어디저기 여기저기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 포핑거 주법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런 제한적인 그런 부자연스러운 점이 바로 단점이면 단점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장점이다 하면 역시 운지의 동선이 쓰리핑거보다는 가깝죠. 손가락이 네 개를 다 쓰기 때문에 손가락이 움직이는 그 동선이 아주 가깝고 바로바로 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주를 할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핑거 주법은 대체적으로 뭐 메탈이나 헤비메탈, 메탈락, 속주 스케일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운지 주법이 되겠습니다. 쓰리핑거 주법이 좋으냐, 포핑거 주법이 더 좋으냐, 어떤 것이 더 정통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지고 구분할 그럴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되게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쓰리핑거 주법을 쓰고 개인적인 음악적인 성향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쓰리핑거 주법을 쓰던 포핑거 주법을 쓰던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두 가지 다 쓰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음악적인 성향이 확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쓰리핑거 주법의 음악과 포핑거 주법의 음악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연습만 한다든지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전문적인 음악 그 장르로 구분해 볼 때는 두 가지 스케일을 운지법을 다 쓴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자기의 손의 상황, 자기가 쓰리핑거 주법이 더잘 되느냐, 포핑거 주법이 더잘 되느냐,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음악이 어떤 음악을 추구하느냐, 재즈나 재즈 블루스 계열을 좋아하느냐, 그러면 쓰리핑거 주법을 써야 되고요. 메탈이나 락, 속주 스케일을 좋아하면 포핑거 주법을 해야 되고요. 그런 그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포핑거 주법을 사용할 경우에 포핑거 주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손가락의 그 운지 영역을 알아야 되는데 운지 영역을 운지를 시작하는 그 스타트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스케일이라는 것은 다섯 개의 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도폼 스케일이 있고, 레폼이 있고, 미폼, 솔폼, 라폼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스케일 폼을 하는데, 각 폼마다 다 똑같은 손가락으로 스타트를 하느냐, 그게 아니죠. 도폼인 경우에는 6번 줄이 어떤 음이 도일 경우에 그 도폼 스케일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6-5음이라면 여기 6번 줄이 5플랫이죠. 6번 줄이 5플랫이 6-5음인데
자, 이것은 A음입니다. A죠, A. 이것을 도로 했을 때는 A키가 되고, A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도포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포음을 할 때는 6번 줄이 도, 레를 운지를 하고, 그 다음에 미를 5번 줄로 바꿔서 이렇게 미를 운지를 해야 돼요. 도, 레, 미. 이렇게 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폼의 경우는 2번 손가락으로 스타트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폼의 경우는 6번 줄한 음에서 레미파를 운지를 해야 됩니다. 레미파. 레미파. 이렇게 6번 줄한 줄에서 세 음을 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손가락으로 스타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폼도 마찬가지 6번 줄한한 줄에서 미파솔 세 음을 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손가락으로 스타트 음을 운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솔폼. 솔폼의 경우는 솔라 한 다음에 줄이 바뀌어서 도로 가야 되거든요. 솔라 도 이렇게 한 줄에서 할수 없어요. 그래서 솔라 한 다음에 도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솔라 시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손가락으로 스타트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라폼 스케일은 라시도 라폼 스케일은 라시 도한 줄에서 라시도 세 음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손가락으로 운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길어졌는데 3핑거, 4핑거 주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